지난주에 이어 다시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소속이고요. 현재 의료인문학융합전공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인문학융합전공 신설과 오늘의 특강에 기대를 걸고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특강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의료인문학, Medical Humanities는 이제 완전히 낯선 분야는 아니죠. 그래도 아직 친숙한 분야도 아닐 듯합니다. 오늘 김철중 기자님의 특강을 통해 성큼 의료인문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해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저널리즘의 현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김 기자님께서 바쁜 시중에도 흔쾌히 고려대학교의 초대에 응해주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곧 김 기자님에 대한 소개 말씀 올리겠고요. 김철중 기자님의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행사에 한껏 기운을 불어넣어주시기 위해 오신 문과대 정태현 학장님을 먼저 단상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학장님의 전공 분야는 한국현대사 중 근현대 경제사인데 그러니까 학장님께서 일찍이 융합전공의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활기찬 박수로 학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 학생들이 많이 안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문과대학이 작년부터 코아사업의 일환으로 여섯 개 이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전공 세미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개 더. 이제 아마 9월부터 이제 의료인문학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김양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미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내렸어요.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뭐 학문이라든지 사고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뭘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런 뭐 인문학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문사 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김청중 기자님이 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뭐 의사 선생님들은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면은 몸을 알면 그 사회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문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프로그램을 저희 문과대학이 좀 개설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저 주임 교수님입니다. 저는 문과대학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양순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인사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김철중 기자님은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는 대선배가 되십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상하고 이러다가 뭔가 거기서 이제 1% 2%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영역을 개척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어젠다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책을 써주실 분은 김철중 기자님 단 한 분입니다. 매우 귀한 분을 오늘 우리가 학교의 선배라는 이유로 강사료도 많이 안 드리고 모신 겁니다. 나중에 올라오시면은 아주 크게 인원수는 적지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아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에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이런 인문학 과정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저는 82학번 고대 의대 입학이고요.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까지 하고 전임 일을 하다가 몰래 여기 언론대학원 석사 과정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석사를 이제 거의 마칠 쯤에 제가 그 전임이라고 이제 펠로우를 2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IMF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규 교수
발령이 다 이제 다 동결이 돼서 저보고 이 전임위를 또 1년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그 약간 전임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또 1년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죠. 사실 뭐 여기 계신 교수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 내가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그 언론대학원도 다녔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 신문사를 갔죠. 아 이제 어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뭐 몸이 몸 부분 사회가 보인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사회를 보면 몸이 보인다는데요. 그 제가 의사로서 기자 생활을 약 18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의료와 우리의 몸이 어떤 사회적 구조의 아 이 흔적들이 그대로 몸 안에 아 박히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 몸의 변화가 또 사회적 환경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동안에 의사 출신 기자로서 18년의 한 그 경험들, 그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한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공은 영상의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오래된 그 얘기지만 이게 40대, 50대 주부한테 물었을 때 다시 남편감을 고른다면 부동의 1위가 이제 안성기였는데 최근에는 송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90세에도 돈을 벌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은 지방에 가서 집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지방 특산물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는 최고의 신랑감은 송해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굉장히 이 길이가 중요해졌습니다. 길이가. 예. 그래서 굉장히 그 100세까지 어떤 자신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가 없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없냐가 굉장히 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고령 장수 사회가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를 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계속 우리 몸과 사회는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질병을 키우고 아프게 해놨기에 아플 짓을 했기에 환자가 되죠. 우리가 우리 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좀 반성하면서 살아야겠죠. 자,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소시올로지와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비행기에서 담배를 폈어요. 제가 90년대 일본 갔을 때 스모킹석이 원하십니까? 논 스모킹 원하십니까? 비행기 탈 때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죠. 그 다음에 버스에서 저렇게 담배를 폈죠. 그래서 미국은 그 이게 담배 피고 약 20년에서 30년 후에 폐암이 이제 생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은 90년대 폐암 1위가 됩니다. 사망률이 1위가 되죠. 저런 환경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흡연 규제를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에 폐암 사망률 2가 됩니다. 그 흡연 규제가 그 20년 정도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 1위가 이제 이 격차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남성 흡연율은 떨어지는데 여성 흡연율은 잘 안 줍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성 폐암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 폐암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오래 살다 보니까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이게 암이라는 게 어떤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암이신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암.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퇴행성 폐암. 80세에 담배 피지 않았는데 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현상들이 이 고령화되면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앞으로 약 한 시간 좀 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몸의 변화 중에서 고령, 늙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시죠. 인여중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예, 늙어가는 거죠. 자, 아까 제 얼굴 세 개를 봤듯이 예, 삶은 인간의 삶은 이 얼굴에 드러나는 이런 이 피부나 얼굴의 그 생김새는 이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중력과의 싸움. 그래서 점점 예, 우리의 이 살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예, 살이 내려가서 눈썹도 내려갑니다. 다 중력에 의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면서 처지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얼굴이 저렇게 변할 거라고 이렇게 밑으로 약간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면 저 얼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아, 이분은 이순재죠. 이순재. 예.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탁한 목소리입니다. 탁한 목소리. 자, 나이 들면 제일 먼저 흔하게 눈에 띄게 귀에 딱 들리게 변하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노인성 후두라고 하는데요. 성대가 노화돼서 점점 거칠어지고 모노톤이 돼갑니다. 저처럼 윤여정, 이순재처럼 돼가는 거죠. 그다음에 성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 섬유가 빠지면서 이 탄력이 줄어듭니다. 성대에도 주름이 잡혀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탁해지고 굉장히 모노톤해지고 그리고 탄력이 떨어져서 양쪽 면이 제대로 마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돼요. 이게 정상에서의 성대, 젊은 사람의 성대고요. 저거는 나이 든 사람들의 성대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대가 짝짝짝 맞아야지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나오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목소리가 탁해지고 거칠어지죠. 예. 이게 어떻게 사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상대 유연성이 떨어져서 목소리가 경직되고 높낮이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단순한 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분비도 적어져요. 그래서 성대 진동이 고르지 못합니다. 노인들의 목소리를 장시간 들으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왜 거장 선생님 말씀이 재미없고 지루했는지는 이 성대 노화의 결과입니다. 예, 물론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학생들이 그 목소리를 30분 이상 들으면 이 지루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목소리 톤이 노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나이 들면 벌써 목소리 톤을 올려야 돼요. 이렇게 아주 높낮이도 좀 있고 하이톤으로요. 그래야 상대방은 좀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 안 들려서 커지는 거예요. 안 들려서. 예. 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를 내게 하려면 이 호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렇게 힘을 내쉬는 게. 그리고 호흡도요. 굉장한 근육 운동입니다. 그래서 호기력이 약해져서 목청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말할 때 목청을 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고함 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고함 치는 것처럼. 그래서 왜 이런 사람한테 뭐 질문하면은 확 큰 소리로 대답하잖아요. 그게 노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 확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말투가 자칫 야단치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사소한 지적에도 상대방이 이 양반이 왜 나를 혼내려 들지라고 생각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노화의 결과인 거죠. 의학적인 이유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점점 무표정해집니다. 이 얼굴의 20개의 근육들이 아주 젊게 아주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그 조화로움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화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미소 짓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경직으로 뜻담한 표정이 섬세하게 나오지 않게 되죠. 괜시리 무뚝뚝한 인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런 고령 사회의 우리의 노화, 우리의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고령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려한 세계에 불안감을 갖게 되고요. 무채색을 선호하게 됩니다. 점점 흰색과 검은 옷만 입게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산만하고 불안한 겁니다. 산만하고 불안한 거지 이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 하나의 노화 현상인 거죠. 정상적인 가능한 우리가 늙어가면 저렇게 색깔이 이상하게 막 현란하고 그러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감을.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체의 변화다는 거죠. 신체 변화라는 거죠. 그런 고령 사회가 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 지하철에서 왜 청년들이랑 노인들이랑 왜 싸우냐면 노인들은 사소한 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의사를 얘기했는데 고함을 지르듯이 얘기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모노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야, 당신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하철에서 많이 싸우는 겁니다. 갈수록 더 싸울 거예요. 네. 왜? 이 고령화된 몸들이 많아요. 고령화된 성대가 많아지고 고령화된 청력이 많아지면서 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노인들은 음식을 삼킬 때 이 성대가 닫히는 그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에 잘 걸립니다. 근데 노인들에게 막 떡, 인절미, 뭐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 이런 거 선물하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추석 명절 때 노인 질식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 그거는 이 노인에 대한 성대를 배려하지 않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하고 막 드시라고 그러고 막 미끈한 인절미 꿀에 묻혀가지고 싹 드시다가 딱 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몸의 변화와 사회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지하철에서 싸우고 이런 추석 때 명절 때 막 그런 노인 지식사도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자, 근데 이 갈수록 어떤 고령화된 몸 사람들은 많아지고 많아지만 세대가 그러면 세대도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수명이 늘어도 손자까지만 되게 보고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삶의 그 이 패턴이 좀 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60세까지 살고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뭔가를 결혼도 빨리 하고 집도 빨리 낳게 되고 뭔가를 빨리 하게 되죠. 근데 내가 100세까지 살 거다라고 하면은 그게 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렇죠. 첫 출산 나이가 여성이 30세가 넘었어요. 남성은 32세가 넘었습니다. 즉 한 세대가 30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몇 세니까 그때는 한 세대가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20년이 안 됐고 조선시대는 한 세대가 약 16년 정도밖에 안 돼. 지금은 두 배가 된 거죠. 두 배가 됐고요. 그리고 수명이 90세라면 1세대가 30년 해가지고 100세에 3세대만 공존하고 그 한 세대 차이가 30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 갈등 이 의학적인 이유로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20살 어린 애를 상대하는 거하고 30살 어린 사람을 상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고령 장수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미각도 우리가 몸이 변합니다. 미각도 대개 이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느끼는 강도가 줍니다. 그래서 60세를 넘으면 미뢰 기능이 이 혀에 있는 맛을 감지하는 미뢰의 세포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짜게 먹으면서도 그 짜다고 느끼지 못해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조 할머니 집 가면 다 짜요. 네. 원조 할머니 떡볶이 냉면 이런 집 가면은 원조 할머니가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다 짭니다. 왜? 본인은 옛날 그대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 음식 왜 이렇게 싱겁냐 하면서 더 쳐. 그러니까 점점 짜지는 거예요. 네, 음식이. 자, 그래서 이런 원조 할머니 좀 죄다 네, 좀 짠 경향이 있죠.
근데 아, 또 하나의 그, 그 현상이 우리의 몸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자, 이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요. 신장내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엽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요. 매일 아침 종이컵 받아가지고 염도계로 자기 소변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또 자기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서 염도계로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험실에 갖고 와서 그 나트륨 양을 다 이제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정량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도가 얼마 나오면 내가 나트륨 수치를 얼마 했다라고 다 정량을 했어. 그리고 자기의 일기에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뭘 했는지 다 적고 몸무게도 적고 혈압도 적고 다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회식한 날 밖에서 나가서 먹은 날은 염도가 자기 소변 염도가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집에서 먹으면 떨어지고 즉 그래서 자기 생체 실험으로 외식이 짜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전 세계에 이런 연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그래서 외식의 염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이 다 짭니다. 그 안에는 나름의 사회학이 있습니다. 일단 외식 식사 계층이 갈수록 증가해요. 1인 가구나 2인 가구 집에서 잘 안 해 먹습니다. 외식 인구가 늘어나요. 근데 음식은 짭짤할수록 음식을 땡깁니다. 즉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너무 짜. 요 순간 전까지는 계속 칠수록 맛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싸요. 이걸 왜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전부터 탕, 찌개, 국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국물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 국물도 없어 뭐 이러죠. 그러니까 국물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음식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렁탕에다 소금 막 두 숟갈 넣어도 국물이 물의 양 때문에 짜다고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이 늘으면서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30, 40대 고혈압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혈압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약 50대 정도부터 생기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런 외식이 짜면서 외식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소금의 사약 때문에 이 짜게 많이 먹게 됨으로써 30, 40대 고혈압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결하려면 전체 외식의 염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가 해야 돼요. 뭐 음식점 가서 싱겁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 전체, 나라 전체 분위기가 짜게 먹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 40대 고혈압이 이 소금의 과다 섭취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골격근 이제 이 점점 근육의 근섬유 위축이 와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년의 관절은 이 달코달아서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근육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약순환 코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 운동 부족은 이 뼈의 골서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딛고 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은 뼈가 자극이 돼서 이 뼈의 밀도가 올라가는데 나이 들면 관절의 문제로 운동을 못해서 그 중력을 딛는 운동을 못하니까 오히려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 코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주는 이 뼈에 힘을 가하는 그 운동이 근육의 그 이 뼈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테니스 선수들을 보면 오른손잡이 테니스 선수의 그 팔뚝뼈하고 왼손의 팔뚝뼈를 엑스레이 놓고 찍어보면요, 이 테니스를 진 쪽의 팔뚝뼈가 엄청나게 더 단단하게 고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운동의 자극이 뼈의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즉 물리적 자극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뼈 건강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근육의 지구력이 떨어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렇게 그래서 노인석은 공경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의학적 처방입니다. 자, 골다공증 환자분 여기 앉으세요. 처방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뼈가 여기 주저앉거든요. 주저앉으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앞으로 꺾여서 이렇게 점점 이 뼈들이 주저앉으면서 점점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 동기들 중에 신경외과 하겠다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다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생겨가지고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다 바빴어요. 근데 이 사회 안전벨트 안 매면은 다 범칙금 매기고 에어백 나오고 ABS 나오고 헬멧 다 쓰게 하니까 요새 교통사고 나면 두개골 골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그 인기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신경외과 의사들을 살린 거는 빌 게이츠가 살려놨어요. 이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3배로 늘었어요. 근데 앉아서 근무하면은 앉아있으면 척추의 하중은 3배 늘어납니다. 즉 단순히 산술적으로 3 곱하기 3이 되면 9배 하중이 늘어나면서 척추 질환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류가 기꺼이 겨우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은 꼴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척추 관련 광고와 수술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 한국은 그냥 한국 사람들의 생존 구조가 굉장히 이 치열하고 노동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선수로 뛰게 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와 어떤 이 노동의 강도 이런 것들이 감안해서 한국 의학은 점점 스포츠학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예,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선수로서 뛰게 해주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니멀 인베이지브 서저리 이런 최소 한 치료하고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고 빨리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뭐 이런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어떤 사회 구조가 의료 서비스가 바뀌고 있는 거죠.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척추 뭐 관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광고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령화까지 붙여서 척추의 문제들이 앞으로 이런 이 고령사회에서 굉장히 큰 주제를 갖는 질병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광고가 많아요. 조선일보에는 다 60대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조선일보 한 장 넘기면 다 척추병 광고예요. 예. 다음 장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환경, 이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죠. 그래서 이 척추 고령 사회에서의 가장 큰 질병은 이 척추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척추인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을 때에는 이 펑션하는 게 중요했어요. 심장의 기능, 뇌의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심장 기능, 뇌의 기능, 간 기능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고령사회에서는 이 내구력이 중요했어요. 내구력. 그러니까 이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 옛날에 엔진이 중요했죠. 지금도 엔진이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자동차로 치면 인간의 몸을 자동차로 치면 이제는 바디가 중요해진 거예요. 바디를 잘 갖고 오는 사람이 고령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살는 거죠. 이제 펑션의 문제보다는 내구력의 문제가 더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도 그런 쪽에 이런 쪽에 다양한 서비스나 제도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모든 버스는 다 저상으로 바뀔 겁니다. 저상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이제 앞으로 저상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상 버스가 약 30-40% 밖에 안 되는데 예, 저상으로 다 이제 앞으로는 다 점점 교체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이게 제가 스페인 가서 찍은 건데 스페인은 100% 저상입니다. 고령 인구가 거의 거기도 약 21% 이 도시는 고령 인구가 29%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말에 14%가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 배죠. 그러니까 다 저상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요? 디자인 이런 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요. 유니버셜 디자인. 그러니까 즉 아주 나이 든 사람이나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데 이제 앞으로 고령 사회가 될 거고 고령의 몸을 고령자의 몸이 많아지는 사회가 있다 보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은 굉장히 확대가 될 거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 것들이 노인들을 위한 헬스클럽, 노인들을 위한 헬스클럽. 이게 여기 운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젊은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력을 너무 세게 가하는 운동을 하면은 관절이 손상을 거꾸로 손상을 입기 때문에 무중력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요. 저렇게 밑에 돌뿌리에 채이지 않도록 이런 그래서 이렇게 막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 예방 중심의 운동을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늘어나죠. 그런 시설들도 늘어나고 그런 노인을 위한 실버 피트니스 센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 노인, 그다음에 임신부 이 셋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많은 나라일수록 이제 선진국이 되겠죠.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 공항의 문 원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오면은 그 초음파로 인식을 해서 문을 확 열어주는 건데 이제는 거의 모든 시설들이 다 이 이런 자동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당연한 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원래 이 전동 칫솔도 이 손을 잘 못 쓰는 사람들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동 칫솔을 쓰고요. 이거는 이런 리모트 같은 거는 눈을 감고도 우리가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누구나 다 이걸 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2G폰 쓸 때는 이렇게 밑에다 손을 놓고도 다 문자 보내고 그랬듯이 이런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고령 사회에서는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사람 히딩크하고 김무성 의원인데요. 잘 연결점이 별로 못 느껴지죠.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코골입니다. 코골. 자, 코를 누가 고냐? 아, 코를 고는 체형이 있습니다. 체형이. 자, 이렇게 목이 짧고 하관이 두꺼운 사람 그리고 약간 비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코를 굽니다. 100% 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우면 여기가 이 목이 짧고 살이 찌고 이 하관이 두꺼우면은 이 구강 자체가 좁아집니다. 좁아지고요. 누우면 목젖하고 이 목살들이 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협소해집니다. 협소해지니까 공기가 이 안을 통과하지 못해서 와류 현상이 일어나죠. 와류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서 코를 이렇게 고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수면 무호흡증도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쉬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폐쇄성 호흡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코골이는 이제 질병이라고 인식합니다. 왜? 실제로는 8시간을 잤어도 코를 골면 4시간 정도밖에 코를 곤 횟수에 따라서 실제로는 잠을 반밖에 안 잔 거죠. 그러니까 코를 고는 사람들은 낮에 피곤하죠. 수면 부족으로 피곤해서 낮에 또 코를 골고 잡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곤하게 자네. 곤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곤하게 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 또 자는 겁니다. 영화를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잤느냐 못 잤느냐의 아주 일상적 기준이 뭐냐면 영화를 안 졸고 보면은 밤에 잘 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졸잖아요. 그러면 밤에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체형들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몸을 보면 저 사람 코를 골겠네. 그리고 저 낮에 약간 행동하는 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 그러면 저건 수면 장애네.
수면장애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수면장애를 근데 나이 들면 또 저런 체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면 목젖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게 슬픈 거예요. 뭐 5만 군데가 다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젖이 더 늘어지고 목살도 늘어져서 뚝 떨어집니다. 이 뒤로 누우면은 이 살들이 전체 뒤로 떨어져요. 네. 떨어지니까 이 나이 들면 코골이가 많습니다. 코골이가 많고 그다음에 코 점막도 잘 부어서 코가 잘 막히면서 구강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코골이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수면에 관련된 이 기구나 치료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번성할 거라고 보죠. 그래서 수면 비즈니스가 번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기에 막 마우스피스를 해가지고 잘 때 마우스피스를 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을 확보하는 거예요. 확보해서 자기도 하고요. 저렇게 양압기라고 해서 이렇게 코에다가 이 강제로 압력을 확 넣어서 줘서 쉬익 하고 들어가서 그 좁아진 통로를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압기인데 이 양압기 사용 인구가 갈수록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수기 요새 그 물 정수기 렌트 하잖아요. 이제 양압기 렌트를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호텔에 양압기 설치돼 있냐 물어보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술을 좀 먹으면 그 코를 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양압기를 하나 샀죠. 그래가지고 술 먹은 날만 양압기를 쓰는데 처음엔 좀 불편한데 몇 번 쓰면 아침에 완전히 상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수면의 문제 우리 지금 현대 사회와 수면의 문제가 굉장히 엇박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면 문제가 굉장히 더 크게 날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류가 생존 이 지구상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생존한 그 기간을 이 두 팔을 벌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거의 손톱이라는 거죠. 손톱 두 팔을 벌렸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만 해도 200만 년 전이 얘기니까요. 근데 그 전기가 없던 약 150년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항상 태양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태양 기준을 잡고 그 구석기 신석기 아주 그 오랜 석기 그 수백만 년의 석기 시대를 동굴에서 빛을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가진 거죠. 그 유전자를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 생활에 가장 익숙했고 그 생활에 제일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조상이 우리 조상인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적 그 프로그래밍은 태양입니다. 태양.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 너무나 이 밝고 시끄럽고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유전자적 삶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뜨면 일어나는 식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에는 그게 좀 겨울에는 좀 더 느리죠. 라이프스타일이 겨울에는 7시 반에 뜨니까 그전에 일어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을 다 켜야 됩니다. 일단 빛으로 자극을 해줘야 돼요. 빛으로 이제 아침이 시작됐구나 해서 빛을 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다 불을 다 켭니다. 집에 불을 겨울에 낮에는 이제 해 뜨는 시간에 좀 일어나려고 여름에는 이제 해 뜨는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고요. 그래서 빛을 막 자극을 합니다. 빛을 자고 바깥을 보고요. 빛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걸어야 됩니다. 그때 멜라토닌이 쫙 생산이 되도록 우리 몸은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각 낮 12시, 1시 이때 태양빛을 쬐면은 멜라토닌이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막 생산이 돼서 갖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고 체온이 천천히 떨어질 때 이 멜라토닌이 이제 다시 분비가 되면서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잠을 자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쫙 나가지고 그게
숙면으로 쭉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카디안으로 인간은 프로그램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카디안대로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서카디안대로. 그래서 가능한 낮에 햇빛을 보면서 걸어야 되고요. 11시쯤 되면은 수면 모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서늘하고 집안에 있는 조명들을 다 꺼두고 그 간접 조명을 놓고 약간 서늘한 체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11시에 자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직접 발광체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조명체가 아니라 직접 발광이니까 이게 내 망막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각성 유발을 되기 때문에 이 리듬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밤에 스마트폰 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자, 그 코끼리에서 이제 나온 얘긴데요. 자, 이 3대를 아시죠? 예. 예. 다 보시면은 이 100% 코를 건다고 보면 돼요. 예, 100%. 예. 아주 전형적인 코골이의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심근경색, 아버지 심근경색입니다.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흡연도 이제 구강 점막을 코 점막을 이렇게 붓게 해서 코를 골게 하죠. 흡연하죠. 음주, 비만. 하죠. 예, 이거 분석까지 해놨어요. 얼굴에 이중터, 고도 많아서 고. 낮에 저런 표정은 밤에 잠을 못 잤다는 표정이에요. 예. 즉, 뭔가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거 있는 거예요. 예, 수면 장애 시간에서 심근경색의 가족력, 비만. 엄청나게 4년 만에 50kg을 쪘잖아요. 네, 흡연,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경우가 다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로 제가 어디 가서 한 5년 내에 한반도에 격변 사태 온다. 이 코골이 때문에. 예. 코골이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돌연사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는 사람 두 분도 저런 체형이었는데 돌연사였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근데 하여튼 이런 저는 의학적 분석으로 한반도에 5년 내에 격변 사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기를 껴야 돼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인지 뭔지 하여튼 양악기를 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지하철 타면이나 버스 타면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자, 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 이게 우리의 몸을 완전히 또 손상시키고 있다고 봐야겠죠. 바꾸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목 디스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전 세대에서 목 디스크가 늘어났으면 사회적으로 문제, 생활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20대의 목 디스크가 늘어난 거예요. 20대는 이 근육도 좋고 그래가지고 목 디스크가 잘 안 생기거든요. 잘 받쳐주니까. 근데 20대의 목 디스크가 늘어난 거는 거의 스마트폰이라고 봅니다. 자,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이렇게 목을 쭉 빼고. 그래서 이게 계속 불안한 자세니까 이 근육들이 딱 뭉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그 사이로 근육이 늘어나고 인대가 늘어나면서 이 디스크들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후에 목 디스크가 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과사용하면 그 과사용한 곳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엄청나게 하니까 이 손가락 건초염 환자가 늘어나 있고요. 저 조그만 동영상을 그냥 뚫어지게 보니까 가성근시가 와서 이 노안의 조기화 현상이 나고요. 그리고 안 해오잖아요. 여자친구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이 디지털 치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이 우리의 뗄 수 없는 문명의 기구가 되면서 새로운 질병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 농업사회에서는 주먹을 다치고요. 이 IT 정보사회에서는 손가락을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스마트폰 관련된 의료를 이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의료라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이 의사들의 잡을 많이 들려놨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몸을 안 쓰잖아요. 몸을 안 쓰니까 일부러 돈을 내서 자기가 헬스클럽 가는 거죠. 몸을 안 쓰니까요.
그럼 이제 앞으로 IT 모바일사에서는 머리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내서 머리를 쓰러 다니는 거죠. 브레인 피트니스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미 이제 브레인 피트니스가 등장해서 게임하고 뭐 수학 문제 풀고 막 무슨 뭐 이런 걸 시간 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회 변화 속에 우리 그 우리의 몸의 변화도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모입니다. 제모. 예. 점점 인간의 털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드러나는 털이 없어지는 거죠. 예. 자, 이게 일본에서 한 피부과 간 건데요. 이게 일본은 의료 레이저 제모라고 안 하고 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모하는데 겨드랑이 제모하는데 8,000엔, 브래지어 사는데 4만엔, 핸드백 사는데 11만엔. 그래서 너 뭐 이 핸드백 살래? 제모 받을래? 이런 거죠.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 뭐 이런 광고죠. 그래서 되게 이 광고가 상징하는 게 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의료라는 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의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간다고 볼 수 있죠. 제 친구가 강남에서 피부과 하는데요. 그 너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저 건물에 있는 피부과 원장이라고 안 하고 저기 보이는 갤러리아 백화점이라고 그래요. 여자건 남자건 100만 원이 생기면 갤러리아 백화점 가서 예쁜 옷을 살까? 아니면 패션 무슨 가서 뭘 살까? 아니면 피부과 가서 필러를 맞고 보톡스를 맞고 무슨 이 피부 시술을 받을까?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백화점에 갈 사람을 일로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 의학이 우리 일상 몸에, 일상의 몸에, 질병이 아닌 몸에 많이 들어오면서 의학의 엄숙성 이런은 떨어지고 하나의 구매 하나의 그 이 상품 구매처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비만 뭐 이런 피부 미용 다양한 치아 이런 쪽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서비스가 늘면서 우리는 드러나는 털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요즘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제모하는 비용은 3만 원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 쪽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위암이 발생률이 아직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위암이요. 그리고 대장암은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예요. 이 보통 위암은 동양의 암이라고 그러고 대장암은 서양의 암이라는데 우리는 위쪽은 이 위암이 세계 1등, 아래쪽은 증가 속도가 세계 1등이에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결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살률 이런 것들이 세계 1등인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아침에는 아이가 점심 때는 햄버거를 먹고 저녁 때는 저런 자린고비를 먹고 그런 동서양의 문화가 급속한 성장 과정, 경제 성장 과정에서 동서양의 문화가 그대로 공존을 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하나는 위암, 하나는 대장암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대한민국엔 유난히 많이 한국인의 몸에는 그런 현상들이 유난히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성장의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 궤적들이 그대로 몸에 들어와서 그것을 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고기 섭취량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70년대 고기 섭취량하고 지금의 고기 섭취량이 거의 4배에 늘어나거든요. 고기 섭취량과 직선에서 대장암 발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증가가 바로 대장암으로 나오고 있죠. 그 배경에는 우리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잦은 회식 문화라고 봅니다. 회식 문화. 회식할 때 고기를 많이 먹죠. 그럼 우리나라 회식이 많냐? 아직 그런 낮 시간에 소통을 잘 안 해요.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참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상사나 교수님이나 부모님이나 뭐를 할 때 그것을 같이 뭔가 소통을 해서 대화 맨정신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합니다. 예. 아직까지 잘 안 해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일단 밤에 해야 돼. 밤에 술 먹고 술이라는 힘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부장님 그때 그거 너무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조직이 돌아가요. 그래야 조직이 돌아. 안 그러면 조직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유교적 가부장적 그런 환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회식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기 섭취량이 늘면서 대장암 증가하는데요. 이게 재미난 거는 이게 고기 섭취량이 늘으니까 이 치아 마모가 과거보다 많이 됩니다. 씹는 횟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치아의 이 어금니가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금니하고 지금의 어금니를 보면은 우리는 더 납작한 어금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많이 발달한 거죠. 고령사회이기도 하고 이런 어금니가 이 저작을 우리가 많이 한 거죠. 예, 이런 고기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농부의 삶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 아주 육식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치아에도 변화가 온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이 또 아주 한국형 유방암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한국형 유방암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갑상선암인데요. 여성에서 갑상선암은 이제 과잉 진단이죠. 갑상선암은 이 병원들이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병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활성화했고 건강검진에서 이 초음파하고 유방 초음파를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방 초음파 한 다음에 갑상선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자꾸 이렇게 혹 같은 게. 그래서 찔러 보면은 그 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사 쫙 올라간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올라갔으면 갑상선 사망률이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갑상선 사망률은 계속 똑같습니다. 예, 99% 생존율 99%.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갑상선 암의 환자들의 생존율이 106.몇%로 나와요. 그건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암은 암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갑상선 암으로 죽진 않거든요. 근데 갑상선 암이라는 그 은유 약간의 그 불안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채식하고 운동하고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막 요가하고 이러면서 갑상선암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약간 왜곡된 의료 구조에서 나오는 파생물이었고요. 자, 유방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암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암들은 조금씩 떨어지는 데 비해서 유방암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유방암의 피크에이지가 있어요. 피크에이지가 정점 제일 많이 생기는 나이는 50세예요. 50세, 미국은 70세. 20년이나 차이가 나요. 한국 여성은 왜 50세 유방암을 제일 많이 걸리냐는 거죠. 이게 의학계에서는 상당한 논쟁이었고요. 미스테리였어요. 왜 우리나라 여자는 왜 암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많이 생기는 건데 50세의 피크예요. 50세 피크. 네? 이 탤런트도 52세인가 원래죠. 그래서 점점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50세의 피크는 결론은 사회학의 결과다 이거죠. 한국 사회학의 결과가 유방암 50세라는 거죠. 자, 86학번, 87학번, 88학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84학번 이 세대들이 70년대 경제가 좋아지면서 초경이 빨라진 시기 첫 세대. 그다음에 네이티브 맥도날드 맥도날드를 청소년기에 접한 네이티브 맥도날드.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한국사회 페미니즘 바람이 엄청나게 불죠. 그래서 결혼보다는 1위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를 나타내도 한 명 많고요. 한 명에도 모유보다는 수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산부인과 분만실에는 남양분유, 매일분유가 그냥 공짜로 막 갖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 입맛을 잡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부 다 모유보다 분유 수유를 한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다 유방암을 올리는 위험 요인인 겁니다. 유방암을 올리는 위험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이제 물결처럼 이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쌓아온 거죠. 그래서 50대 초반에 유방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여성의 사회적 그 진출과 유방암은 맞교환됐다.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심각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50세 초반에 한국 여성한테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더 생기는 거죠. 유방암은 그 세대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50대 중반, 60대, 70대로 계속 가면서 유방암 환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나이 들수록 유방암이 올라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쭉 위로 꺾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이게 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2011년 점점 유방암 발생 폭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죠. 뒤로. 네,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 중반, 후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방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주 그 한국 유방암의 새로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제 개인 인생인데 유방암 서바이벌 레이트가 되게 2기 이전에 발견하면은 뭐 90% 이상 살고요. 전체적으로도 약 80% 좀 넘습니다. 서바이벌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 50대에 걸려서 낫거든요. 서바이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의 그 특유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전투력 있지 않습니까? 생활력, 전투력, 그다음에 그 활발함, 활기참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많이 많아질 거다. 유방암 서바이버들의 이 운동들, 이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막 무슨 자원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료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가장 있는 게 한국 여성 유방암입니다. 한국 여성 유방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신진 국제적으로 유례가 되면 갑상선암의 폭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제 학회도 다 보고 논문이 보고됐고 늘어난 갑상선암의 은 다 1cm 이하예요. 1cm 이하. 우리 환경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거나 무슨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면은 다양한 사이즈의 암들이 막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1cm 이하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즉 진단을 많이 했다라고 간접적인 증거죠. 제가 이제 그 이 갑상선이 과잉 진단, 과잉 치료한다는 거를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한국은 너무 많이 지금 갑상선암을 찾아내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 검진 활성화됐고 유방하고 갑상선 패키지 초음파 이것이 이제 아주 이상한 현상. 우리가 갑상선을 너무 많이 뗀 거예요. 제 주변에도 갑상선 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신문사에도 그렇게 여기자들도 갑상선암 때문에 뗀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과잉 진단이다 했더니 3년 새 반토막으로 딱 줄어들었죠. 갑상선.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희한한 열풍 때문에 갑상선이 엄청나게 뛴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암은 증가 속도가 1위를 보이다가 최근엔 대장암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채식을 많이 하고 고기 안 먹고 막 이랬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 대장암 떨어지는 속도는 뭐 10년 후에나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대장암이 떨어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간 이것도 사회학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1년에 200만 건을 한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의 전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용종, 폴립을 다 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이 했냐? 대장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데다가 의료기관은 대장 내시경을 해야 수익이 났어요. 왜 대장 내시경을 해야 수익이 나냐? 수면 마취라거든요. 대장 내시경 수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본전도 안 된다고, 원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면 마취는 막 8만 원, 10만 원씩 받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이 나니까 대장 내시경은 대개 수면 마취를 해야 편하잖아요. 짧게 약 2, 30분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 수익 구조로 인해서 대장 내시경을 엄청나게 했고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대장암 발생이 급격히 최근 들어서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발생과 어떤 이 의료 습과 또는 의료 환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대장암을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해 대장 내시가 200만 건이고 용종 제거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구 밀도당 지역당 이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병원이 280개가 되는 곳이 없어요. 이 우리나라만 있는 병, 손재주가 좋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죠. 그다음에 저수가를 이 박리담의 구조로 했고 그 안에 수면 내시경 수가로 보존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최근에 많이 적용이 돼서 대장 내시경은 늘어날 거고 대장암 발생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내시경의 힘으로 감소할 거다. 사회 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교정보다는 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그 이 의료 서비스의 개선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병원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생아실에 태어나서 영안실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와를 그 안에서 계속 맴돌다가 계속 그 궤적을 같이 하다가 삶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호모 페이션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근데 지금의 의료 서비스는 약간 130년 전 그 존 소킨스 의과대학이 시행한 과 중심의 의료, 그러니까 과 중심의 의료의 체제 근본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속이 쓰리면 소화기내과, 뭐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과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의 이 고령자들은 세네 개의 질병을 앓고 있고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그래서 멀티드럭 멀티지즈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90세인데 약을 하루에 약 15개를 드시는데 한번 병원에 가야 되면 5개 과를 가야 돼요. 비뇨기과, 신경과, 심장내과, 신경과 뭐 이렇게 5개를 과를 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설적으로. 그냥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병원에서 굉장히 병원과 같이 이제 인생을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의료 서비스는 과 중심이고 공급 주시니까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요즘 새로 이제 고민하고 의료계에서 이제 고민하고 부는 바람은 이 엇박자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계속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계속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든 병원과 같이 병원을 집이라 생각하고 이제 쭉 다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감성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전체 통합해서 보는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나약한 환자의 삶이고 이 위로와 공감 힐링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술 의술이 아닌 의술도 중요하지만 의술 플러스 이런 감성 이런 공감 힐링 이런 것이 의료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중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환자복을 입으면 김태희도 처량해 보이는 우리는 환자의 삶을 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고령사회인데 좀 감성과 이런 것들 좀 힐링과 위로 이런 것 좀 많이 하자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는 서운하고 병원은 억울하다가 현재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태희도 환자복을 입으면 처량해 볼까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제목이 잘못 나왔어. 오보가 됐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유전자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요. 뭐 그 유전자 검사하는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앞으로 우리 전체 유전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 2만 4천 개의 유전자를 풀 지놈 시퀀싱이라고 하죠. 그런데 단 100달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100달러. 예. 우리가 불과 2000년도에 10조 원을 들여서 인간 첫 게놈 풀 시퀀싱을 했는데 그 10조 원이 불과 17년 만에
달러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자기 유전자를 보고 내가 유방암 발생 확률이 87%,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엄마로서 오래 살아야겠니까 유방을 잘라내서 이걸 하겠다, 이런 대표적인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의료를 한 거죠. 이 실제로는 그 유방 조직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이렇진 않습니다. 이건 누가 짓궂게 카툰을 그린 거죠. 하여튼 이런 유전자가 우리의 몸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유전자를 통한 우리 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임상연구 과정에 들어가서 제 유전자를 풀지놈 스캔싱을 2년 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거를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 보내서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그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의 몸을 유전자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바뀌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술을 잘 먹지 않느냐?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제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술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가 술을 먹어서 간경화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 이쪽은 이게. 근데 술을 먹어서 심장염이 생길 확률은 높다. 네 유전자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기지는 좀 끈적거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지의 점도를 높이는 유전자가 발달돼 있다.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네가 가장 위험한 거는 황방변성이다. 황방변성, 그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막에 이제 변성이 와서 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황방변성이 걸릴 위험이 높은 그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의학 수준에서 분석한 것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매일 몇천 건의 유전자, 이 유전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이 유전자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걸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풀지놈 시퀀싱을 가지고 있고 그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 가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나의 그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험들을 미리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봐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몸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이게 다양한 변화들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유전자 검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정도 크기면 한 사람의 그 풀 지놈 시퀀스 시퀀싱 데이터가 담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저런 스캐너를 넣어서 그냥 꽂고 심장병 치료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먹서는 안 될 약들을 스크린을 쫙 하고 심장병 약을 치료하죠. 왜냐하면 심장병 약 중에는 유전적 취약성 때문에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냥 써보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바꾸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다 이제는 앞으로 스크린을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우울증 약이 저 달릴 수 있고 저 우울증 약이 달릴 수가 있고 유전적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액 응고 이렇게 혈액 우리는 혈액 응고제 쓰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이제 왜냐하면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사람들은 피가 굳으면 안 돼요. 피가 굳으면 막히니까요. 그러니까 굳지 않도록 혈액 응고제를 쓰는데 그 유전적 그 이 변이나 이런 유전자를 조사해서 혈액 응고제를 조금 써야 될 사람, 많이 써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나눠서 처방을 합니다. 처방을 해서 옛날에는 그냥 똑같이 썼죠. 옛날에는 다 똑같이 썼지만 이제는 이 사람한테는 심지어는 막 3배 용량을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때는 반만 주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게 유전자대로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자를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200만 년 동안 지구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은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때 그 험난한 원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요, 이 생채기가 나도 피가 적게 흘리는 사람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돌불에 치고 나무에 치고 해서 피가 났는데 피가 잘 안 멈추면은 감염이 오고 그 감염을 해서 항생제도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자식 낳고 계속 살아온 거죠. 그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는 끈적끈적합니다. 태생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끈적끈적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비만해지고 기름진 상태가 되면서 그 끈적 인류를 생존시킨 끈적함이 인류의 엄청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협심증, 신경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또 대표적인 게 또 어떤 유전자냐면 기아 유전자입니다. 기아 유전자. 옛날에 조금만 먹어도 오래 활동하고 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원시 시대에는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살아나냐면 조금만 먹어도 그것을 에너지를 잘 저장해 뒀다가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은 거죠. 그 유전자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게 이 조상의 유전자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 거죠. 조금만 먹어도 그 에너지를 기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그 지방으로 가는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요즘에는 이렇게 환자가 이 스마트폰이나 연동돼서 하는 기계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면의 코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1분에 몇 번 골았는지 측정해 주고요. 1분에 뭐 수면 무호흡기 몇 번 하는지를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데일리하게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까지의 의료는 우리의 몸을 딱 병원에 오는 순간 딱 그 정지된 상태에서의 몸을 분석했죠. 근데 앞으로는 다이나미즘이에요. 매일 체크하는 거 매일.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 트렌드를 체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코를 계속 더 고는지 이 사람이 코를 적게 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면 실제로 질병 기준으로 넘지 않았어도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뭔가 개입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변화를 실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학 쪽에서는. 왜? 다이나미즘이 이제 생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아예 딱 심장에 대면 심전도도 찍히고 샌드 누르면 병원으로 가서 바로 진단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분석해서 찍었을 때 심근경색 위험증도 경고를 해줍니다. 빨리 병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우리 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환경들이 앞으로 더 이렇게 활발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돈이 되니까 그러겠죠.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뭐 이런 숨소리를 들어서 샌드하고 뭐 초음파하고 뭐 혈압 이런 스마트폰으로 혈압 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은 같은 질병 이런 그룹화해서 사람들을 이제 봤거든요. 이 의료라는 서비스가 하나의 이제 그냥 위암 그룹, 뭐 고혈압 그룹 이렇게 그냥 동일한 하나의 개체 구분 없은 동일한 그룹으로 봤는데 이런 DNA와 IT로 인해서 아주 개별화된 각자 다 개별화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뭔가 좀 더 고유화, 좀 더 개별화 이게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 화장품도 그렇고 뭐 결혼하기 전에 서로 유전자 교환해서 다 유전자 궁합도 보고 뭐 화장품 그럴 때도 유전자로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개별화되고 고유화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 사람을 보는 시선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뱃살인데요. 자, 이렇게 뱃살이 나온 한국인의 중년에서 뱃살이 나온 일곱 가지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저체중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 영양 부족을 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다음에
잦은 음주,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자주 해야 돼요. 회식 문화. 그다음에 24시간 배달 시스템. 전 세계에 없는 이런 새벽 3시에 족발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복부는 지방을 저장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 뱃살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의학적, 사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당뇨 대란이. 대개 50대 후반, 60대 당뇨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어요. 왜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당뇨 대란이 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느냐? 이런 우리 이 티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요. 대개 이 사람들은 저체중으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저체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용량 자체가 췌장의 용량 자체가 작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경제성장을 통해서 너무 영양 과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췌장을 돌리다 결국에는 번아웃해서 당뇨병으로 인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지금 이런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티코로 태어났는데 뭐 화물 엄청 1톤짜리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대란한 겁니다. 당뇨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 사역적 요인으로 우리는 숙명적 이 50년 그러니까 50년대생들 40년대생들은 숙명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회와 삶을 같이 한 그 숙명으로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된 거죠. 당뇨 대란이 오고 있고 지금 60대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거의 15% 막 20%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어떻게 보면 장수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당뇨입니다. 질병 부담 항상 1위입니다. 즉 암은 어떻게 보면 질병 부담이 낮아요. 왜냐하면 암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많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질병 부담 떨어져요. 근데 사망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 부담 개념으로 치면은 당뇨병이 담배보다 높다는 거죠. 담배보다. 그래서 흡연, 스트레스, 과음, 운동 부족, 영양실조, 비만, 불면증 이런 순으로 장수에 악영향을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는 뚱뚱한 것보다 게으른 게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뚱뚱해도 열심히 부지런하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좀 요즘 젊은 여성들의 몸을 보면은 굉장히 저체중이죠. 저체중이고요. 심지어 임신을 했는데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D라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D라인. 임신한 날씬한 몸. D라인.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는 약간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예. 이게 우리 젊은 20대 여성의 절반이 헌혈을 못해요. 기준이 안 돼요. 빈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절반이 그 피를 검사하면 다 빈혈이어서 헌혈을 못합니다. 부적격자예요. 헌혈 부적격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성공의 위기 있죠. 그다음에 너무 안 먹고 하니까 뼈가 30대에 골다공증이 진단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보통 60대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30대에 골다공증이 진단돼. 그런 여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위기죠. 그다음에 저렇게 다이어트하면은 불임이 증가하죠. 불임 증가. 모성과 태아. 여성 생식 건강의 위기죠. 예. 그다음에 정신과에 보면은 섭식장애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섭식장애 환자. 예.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떤 다이어트 날씬한 몸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이 우리 살 이 몸을 약간 손상시키고 여성 건강의 위기 예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점점 몸에 대한 신선함보다는 몸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소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인식들이 많죠. 그래서 타투를 엄청나게 새기는데 또 한쪽에서는 타투를 또 제거하는 또 한쪽에서는 타투하고 한쪽에서는 타투 지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근육 마지막으로 장수에 대해서 제일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 장수 관련된 핫한 주제는 근육입니다. 근육. 예. 우리의 몸은 이제까지 장기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어떠냐, 뇌의 기능이 어떠냐 뭐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잘 보존이 되면서 약이나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 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가 중요해졌구나라고 이제 생각. 장수 시대에서 그래서 제일 장수 시대에 가장 핫한 이슈는 근육이고 근육량이 수명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육량을 늘려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 손에 이런 세균들이 항상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개 깍지에 많다. 그리고 손톱에 많다. 손을 씻을 때 유의해서 손바닥 손등만 살짝 씻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수지 이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강은 저수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렇게 많이 이렇게 이 가뭄이 와도 댐이 있고 물이 많으면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젊은 시절에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근육을 늘려놓고 뼈를 튼튼하게 해놓고 뇌세포를 늘려놓고 이런 그런 것들을 젊은 시절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50세를 넘으면 근육이 1% 감소하고요. 근육량이 수명이고 장수시대는 뇌구력이 중요해서 60세 또 넘으면 뇌세포가 1%씩 감소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 자기의 리저브를 늘려놔야 장수시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수시대는 이제 선택이죠. 자기가 어떤 삶으로 가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